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어제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제가 지금 원내대표 한 지가 이제 전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. 아마 한 5개월 정도를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우선 우리 나경원 의원님은 우리 국회에서도 여성 지도자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.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번 원내대표 되면서 좀 국회의 의회 민주주의의 문화 이런 걸 좀 되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야 관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뭐 민생을 좀 편안하게 하고 또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좀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. 사실 얼마나 성과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는 또 지난 7개월이 많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더 큰 그런 부드러운 좀 리더십으로 우리 여당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생산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는 처음 와봤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은 워낙 이렇게 저보고 부드러운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이렇게 국회와 당을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많은 국민들도 인상 좋으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대부분 말씀에 동감합니다. 우리 의회가 정말 더 대화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회에 보면요. 제가 초선 때 기억이 나는데 이 국회법을 잘 안 따르더라고요. 그래서 왜 국회법을 안 지킵니까? 했더니 국회 내에서는 여야 합의만 하면 남자가 아기 낳는 것 빼놓고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선배 국회의원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우리가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면에서 대화 타협을 하겠다라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이 지금 요새 사실 조금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 내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여당이 그때 역할을 잘 하시면 이런 부분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른 것이 아니라 여당이 청와대나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끌려가시지 말고 이렇게 할 말씀 하시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곳이 바로 정당 아닙니까? 그 역할 해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다. 그래서 국회 내에서 야당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달라는 네.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. 네. 뭐 또 그리고 네. 제가 이게 원내대표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홍영표 원내대표님 지나가다가 응원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님이 저 대라고 응원해 주신다 그랬더니 그거 저 당내에는 불리한 거다.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님이 되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
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. 앞으로 저 국회에서 좀 많은 어려운 지금 현안들이 많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국민만 보고 특히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한테 긴급한 현안들을 조금씩 해결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